출발해 봅시다. 근데 15초 건너뛰기로 갔어. 약간 못 보겠던데 나는. 아우, 몰라 그냥. 이거 내 눈엔 그게 보이는 거지. 그게 딱 그날이잖아. 불안 낸 날이잖아. 억지로 막 괜찮은 척 하는 게 보이니까. 그치. 우리한테 너무 낯설었어, 모든 게. 그니까. 내 주변에 근데 다 울본 것 같아. 진짜 다 울보야. 맨날 울어. 진효상도 블랙아웃 만드는 와중에 만나 옆에서 5번 울었을 거야. 같이 사는데 걔도 내 앞에서 표현을 안 해. 힘든 거나 이런 거를. 꼭 내가 없을 때 울다가 걸려. 다 울보들만 만나나. 근데 내가 제일 안 울어. 한번 물어본 적도 있어. 눈물이 너무 안 나니까 고장 났나 싶어가지고. 그거는 반응이 그냥 내가 진짜 기대를 너무 안 했나. 진짜 기대 이상이었어. 너무 막. 어떻게 보면 진짜 내고 싶은 노래와 내고 싶은 비디오를 목적이 없이 그냥 뚝 올린 거라서 사람들도 또 뭔가 좀 부담이 없게 느껴졌나? 하여튼 뭐. 내 블랙아웃 낸날 16시간 잤거든. 기절을 했어, 기절을. 그냥 갑자기 몸에 긴장이 확 풀리면서 긴장을 안한줄 알았는데. 아니, 16시간 잤어. 내가 내 노래를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며칠 전에 했었어. 괜히 이렇게 좋아하면 약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다가. 신기한 거는 블랙아웃을 내고 블랙아웃이 좋아지니까 내가 그전에 냈던 노래들도 다 좋아. 너 오랜만에 쇼미도 봤어. 아니, 내가 내 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유튜브로. 본인들 되게 사랑하게 됐네. 아니, 요즘 많았잖아, 컨텐츠가. 그래서 막 본인 등판 내거 보고 막 인터뷰 챙겨보고 막 네다섯 개 있었나? 그걸 다 챙겨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우원재로 맞춰진 거야. 그래서 평소에 내거 하나도 안 뜨다가 우원재가 계속 뜨길래 와, 이거 나 이런 것도 했었구나 하면서 막 보고. 좀 가까워진 것 같아. 아, 맞네. 아, 몰랐다. 앨범 트레일러 영상을 저랑 그 프로듀서 쿄랑 소주보이라고 저희 사인이어 나왔던 애 알죠? 그 셋이서 갔어요. 소주보이가 영상하는 애라서. 셋이서 가서 나 혼자 옷 입고 이제 효상이가 옆에서 짐 들어주고 소주보이가 뛰어오면서 막 찍고 막 이거를 심지어 밤 새고 믹스하다가 가서 개고생을 하면서 찍었는데 다 찍고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막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세 명이서 찍어보니까 와, 스태프들에 대한 고마움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막 뮤비 찍고 뭐 작은 거로 찍을 때이 스태프들이 없으면은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구나. 아, 진짜 감사하구나. 이래가지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누나 생각이 나서 아, 안 되겠다. 전화를 하자. 전화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엉엉 울진 않았고. 진짜로? 아, 바람 소리가 커가지고 그랬던 거지. 아, 그러고 나서 두 번밖에 안 울었어. 그건 다행이다. 이게
used to. 1절이 used to고 2절이 be used to잖아. 그게 used to는 그랬었다고 be used to가 이제 익숙해졌다 약간 이런 건데, 내가 수능 때 이걸 개 틀렸어. 수능 영어란 말이야. 수능 때 존나 틀렸어. 그래서 심지어 수능 그 시험에서도 이걸 틀렸을 거야. 내가 be used to를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그게 박혀가지고 used to, be used to를 졸라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곡으로 나올 줄 몰랐지. 그래서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은 없나 이런 생각. Do not disturb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해. 캐나다랑 Do not disturb 제일 좋아해. 모르겠어. 취향을 모르겠는데 딱 좋으면은 마 이거 좋다 이래. 히파밸리에서 긴글주의 하면서 리뷰가 있더라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 얘들 사운드 막 이런 얘기 해주잖아. 사실 내가 이거를 알아달라고 신경 쓰는 게 아니거든. 나도 차고 막 사운드 열심히 잡고 하는 건데, 사운드를 막 귀 기울여 들어봐라 이런 말을 대신 해주니까 그런 게 되게 좋지. 그리고 봐봐, 노란 색깔 막 표시 이렇게 해놓잖아. 이런 게 나는 하나하나가 다 엄청 정성이니까. 진짜 정성이. 그지? 응. 아, 내가 징기스칸을 래퍼들 몇 명 들려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쌈디 형 영화 많이 봤다고. 아. 네, 많이 하더라고. 당연히 받지 않을까요? 그랬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꾸준히 같이 계속 공연하고. 기수 오빠 뿐만 아니라. 그지? 다 봤지. 응. 네. 감사합니다. 먹어볼까? 라디오를 하니까 혼잣말이 늘긴 했어. 말이 많아졌어. 응, 혼자 계속 주절. 오늘 라디오는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 응. 계속 마이크 차면은 계속 뭘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겠죠. 응, 그리고 그냥 그게 별로 부담이 안 돼. 이제는 그냥 계속 말할 수 있었어. 새우만 먹었는데. 전 빵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진짜 새우가 맛있어요. 깨도 맛있고 토마토도 맛있고. 잠원 지구 갑니다. 지금은 이사를 했는데 효상이랑 가로수길에 살았고 그때 블랙아웃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잠원지구를 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기념삼아 갑니다. 저기요, 우리 엄마가 했어. 어머 어머, 귀엽지? 어. 맨날 이런 거 해 집에서. 꽃자수 놓고. 막혔다. 내가 맨날 가는 데가 있는데. 놀라라 씨. 저기를 맨날 갔었는데 생각보다 한강이 강이 진짜 맞닿아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막 펜스 있고 풀 건너에 물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여기랑 잠수교 쪽이랑 강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좋아요. 어떤 앨범 만들고 싶은지. 아,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대충 있는데 어떤 음악으로 만들지는 막상 만들어 봐야 알 것 같아. 뭔가 계획을 하고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블랙아웃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만든 게 아니었고 그냥 만든 거를 모아다 보니까 개연성이 있었던 거라서 또 그게 나랑 맞더라고. 내가 의도를 하면 너무 의도를 많이 해서 그냥 일단 만들어 보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순해질 것 같은 느낌. 가사나 어휘가 순해질 것 같아. 근데 또 모르지. 또 몇 시간 뒤에 바뀔지도 모르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화를 내거나 열을 받잖아? 그리고 그걸 표출하잖아? 난 그게 해소가 되는 건 줄 알았다. 근데 오히려 화를 내서 화가 나는 거였어. 내 손에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서 뭔가 계속 말을 좀 안 하고 싶어지고 어떤 표출을 좀 안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음악에 묻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제일 솔직히 바라는 거는 음악도 아니지. 우리 누나 오늘 웨딩 그거 하러 갔으니까 그냥 결혼 잘하고. 내 친구 이제 곧 경찰 공무원 시험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좀 잘 됐으면 좋겠지. 지금 당장은 막 어떻게 앨범을 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내 음악이 어떻게 더 그러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주변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 누나는 앨범을 블랙아웃 이거 나랑 같이 만들면서 제일 생각나는 순간이 있나? 난 처음. 처음? 처음이 언제지? 시작할 때. 아, 내가 막 그 뭐 저거 편지 써왔을 때. 아, 편지? 하나하나 다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고민하고. 근데 사실 결정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데 그냥 계속 여기저기 물어보는 스타일이야. 이거는 뭔가 너 스스로 어느 정도 다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편지를 써서 가져온 거였잖아. 그게 되게 크게 발전했다고 생각했어. 그거를 하기까지 한강을 몇 번 온지 몰라. 존나 힘들었어. 이게 엄청난 성장이지. 아니 그냥 단순히 겁이 났던 것 같아. 내가 내린 결정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솔직히 뭐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나 쇼미더머니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거든. 대학교 그냥 다니고 혼자서 그냥 랩하던 때가 3년 전이란 거야. 아직 나는 그만큼의 노련함이 없는데 아직 나는 이걸 결정을 내려본 적도 없고 실패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성공을 크게 그렇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내린 결정으로만 어떠한 걸 진행하는 게 너무 겁이 났던 거지. 근데 정규 앨범인데 그거를 안 하면은 내가 못할 것 같은 거야. 앞으로도 언제까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걸 종합해서 결정을 내릴 순 없잖아.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옆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으니까 잘 됐지. 너무 재밌었어. 돌이켜보면은 메이킹 과정이 힘들긴 힘들었어도 진짜 재밌었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던 것 같아.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날 냅둬줬어.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했어. 나 그게 일단 난 고마워. 나도 가끔 이제 뭐 내 친구들 혹은 몇 명 있는 동생들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가 있거든. 그거 후회할 거야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제야 좀 알겠는 거지. 저거는 그냥 냅둬야 된다. 지가 겪어봐야 안다. 이게 나도 이제 그걸 느끼어 보니까 그게 고맙지. 왜냐면 그게 믿음 없이는 냅둘 수가 없거든. 나는 사실 내가 LMG 들어오고 나서도 많이 정신없어하고 갈피 못 잡고 힘들어할 때 특히 막 위주 투어하고 나 콘서트하고 그 당시에 우리 회사 사람들은 내가 그런 상태인지 모르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펌킨 형도 그렇고 외건 형도 그렇고 재범 형도 그렇고 다 모두가 내가 엄청 불안불안한 상태인 걸 알면서
냅두고 이뻐라만 해줬어. 그게 나는 지나고 나니까 엄청 고맙더라고. 내가 그 당시에 불면증 엄청 심했으니까 공연 올라가기 전에 수면제를 먹고 올라왔거든? 미주 투어를. 그래서 그 당시에 미주 투어 내 인스타 스토리 태그 나온 거 보면 다 자고 있어. 다 소파에 자고 있어. 나는 그 당시에 형들이 원재가 잠이 많구나 뭐 생각하겠지? 라 했는데 형들 다 알고 있었지. 근데도 우리 원재 우리 원재 하면서 원재 자는 거 귀엽다고 스토리 올려준 거잖아. 나 태그하고 하트 붙이고. 그게 나는 고마운 거지. 왜냐면 나는 누군 어떤 10살 동생 같은 애가 멘탈이 부서져가지고 수면제 먹고 처자고 이러고 있으면은 짜증나고 화날 것 같은데 형들은 그거 다 알면서도 옆에 계속 있어줬으니까 그게 진짜 고맙다 싶은 거지.